사장님, 그냥 여기서 좀 더 지내면 안 돼요? 어차피 갈 데도 없잖아요. 제가요, 절대로 말 안 할게요. 제가 봤을 땐 그 탐정이란 직업 사장님한테는 딱이에요. 완전 운명이라니까. 게다가 사장님 특별한 능력도 있잖아요. 이거 코. 아유, 왜 그 영화에서 보면 결함이 있는 인물들이 자기 자신을 괴물이라고 생각하잖아요. 근데 그들은 누군가에겐 히어로거든요.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주는. 저는요, 사장님도 그럴 수 있다고 봐요. 히어로. 사장님의 능력이 필요한 누군가가 어딘가에 꼭 있을 거예요. 인간들한테 도움 같은 거 줄 생각 1도 없어. 제가 사장님 과거 찾는 거 도와줄게요. 어? 사장님 혼자로는 한계가 있잖아요. 오늘처럼 신분이 털러날 위험도 있고 정체가 들킬 수도 있고. 어때요? 아니, 사장님도 과거 찾고 싶어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 아니었어요? 내가 누군지, 왜 죽었는지. 혹시 지금도 날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이 있진 않을지 궁금한 거 아니었어요? 제가 도와드린다고요? 뭐 동정심이고 호기심이야? 오지랖이라고 해두죠. 아니, 넌 내가 지금 누군지 몰라? 뭐 좀비라니까, 좀비? 아니, 좀비가 뭐 어때서요? 좀비도 죽기 전엔 인간이었는데. 오케이, 그럼 조건. 비즈니스 파트너? 어? 아니, 뭐 저번에 응? 사이비 교주 때려잡는 거 보니까 쿵짝도 잘 맞고. 그냥 사무실에 의자랑 책상 하나씩만 넣어주시죠. 아니, 굳이 탐정 일을 하겠다는 이유가 뭐야? 너는 그 잘하던 방송 일을 하면 되잖아. 아이, 그럼. 뭐, 방송 작가 일도 좋은데 그냥 뒤에서 보이지 않게 사건을 해결하는 게 더 적성에 맞는 것 같아서요. 스릴도 있고. 인턴. 나를 못 믿고 좀 더 간해 보시겠다. 너를 못 믿는 게 아니라 인간을 못 믿는 거야. 한 달 후 정직원. 석 달. 한 달 반. 아, 그럼 두 달. 4대 보험은 보장해 주는 걸로. 때에 따라 야근은 필수인 걸로. 콜. 아니, 근데 사장님, 그 과거를 찾으면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? 글쎄, 뭐 잘은 모르지만. 뭐야?